제가 안에 진짜 많이 쓴거 보이죠? 한 5병째? 이거 한 번만 꼭 사용해보세요. 이번 영상은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절대 절대 빠질 수 없는 연말 결산 뷰티템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제가 모으다 보니까 든 생각이 나 진짜 작년에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은 정말 1년 내내 공병을 여러 통 비울 만큼 정말 꾸준히 잘 썼던 꾸준템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비교적 최근에 쓰기 시작했지만 이거는 21년에 제품으로 꼽아야겠어 할 만큼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꼽은 애들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 나오는 제품들은 특히나 평소보다 더더더더더 신경 써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제품부터 시작해볼게요. 이거. 이거는 넘버즈인의 3번 토너라고 결광 가득 에센스 토너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어요. 얘는 제가 아마 지난 봄쯤인가? 한번 페이보릿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적도 있고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도 쓴 적이 있었는데요. 얘는 제가 지금 세 번째 통을 쓰고 있을 만큼 정말 애용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얘를 처음 만났던 게 한창 제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이렇게 육안으로 봐도 피부결이 뭔가 이렇게 거칠거칠해 보이는 때딱 얘를 만났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너무 효과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장점을 뽑으라고 하면 얘는 결정리를 끝내주게 잘해줘요. 특히나 얘를 뭐 2스킨, 3스킨 정도로 꾸준히 사용하신 분들은 아마 표면에 각질 뜨는 게확 줄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감. 제가 뭐 이미 아실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저 진짜 파워, 파워, 파워 건성이었는데 사실 저는 365일 중에 한 300일은 속건조를 느끼긴 하는데 그런 속건조를 정말 잘 잡아주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광이 너무너무 예쁘게 아주 내추럴하게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전에 얘를 쓰고 약간 이렇게 고개를 돌려보면 뭐 이마, 광대 이런 데서 윤광이 사르르 나거든요. 그래서 광나는 메이크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나 좀 고급진 그런 무드의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도 아주 효과적일 거예요. 얘는 제가 이미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 작년에 썼던 에센스 토너 중에는 진짜 얘가 갑이다. 얘는 정말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돈. 요거는 삐아의 립 오일 밤인데요. 입술이 너무너무 건조하고 하루에도 진짜 립밤을 한 20번 정도는 바르는 사람인데도 입술이 맨날 이렇게 건조하고 이렇게 따갑고 이랬거든요. 제가 안에 진짜 많이 쓴거 보이죠? 얘가 꾸덕함은 그 진저슈가 립밤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얘가 입에 립 오일 밤이라고 돼 있지. 오일이 함유가 돼 있어서 그런지 발릴 때 훨씬 더 부드럽게 발리는, 그러니까 발림성이 조금 더 좋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제품력은 정말 둘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뭘 선택하셔도 그런 극강의 효과를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밤에는 조금 더 오일리한 느낌을 선호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요즘에는 요 제품에 손이 더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극강의 꾸덕한 리치한 립밤을 원한다. 그냥 무조건 이 삐아 제품입니다. 그리고 얘 가격도 너무너무 착해요. 다음은 클렌징 제품인데 요것도 넘버진이네? 넘버진이랑 잘 맞나 봐요. 이거는 사실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에 스코 언니 마켓에서 처음으로 구매를 해서 써봤는데 너무 좋은 거야. 정말 순하고 메이크업도 너무너무 잘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 언니 마켓에서 구매를 한 다음부터는 그냥 줄곧 얘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한 5병째 비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뭐말다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클렌징 오일이 살짝 무서워했던 1인으로서 얘는 앞으로도 제가 쭉 데리고 갈 정말 인생 클렌징 오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쿠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정말 하나만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는 파데보다는 쿠션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인데 근데 그 시기마다 잘 썼던 쿠션들이 정말 각자의 뚜렷한 장점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고르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세 개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나단. 이거는 블쿠. 헤라의 블랙 쿠션인데 요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기까지 했던 저한테는 너무너무너무나 소중한 아이라서 얘는 절대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제가 마스크를 뭐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다니지만 마스크에 안 묻는 쿠션에 한창 빠져 있을 때그 모든 쿠션들을 다 제치고 얘가 단연 갑 1위였다.
그리고 한창 여름에 제가 리모델링 하느라 현장을 왔다 갔다 계속 했잖아요. 근데 뭐 여기 공사판에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얼마나 더웠겠어요. 근데 요 블랙쿠션은 그런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을 만큼 아주 기름과 그런 땀을 잘 잡아줬던, 얘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매트한 지속력이 최대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름이 좀 많이 생성되는 지성이다 하시는 분들이나 여름에 나는 외부 활동이 많다 하시는 분들에게 아무따 추천하고 싶은 블랙 쿠션이에요. 두 번째 쿠션은 따단. 우선 패키지에 제가 뿅 갔었던 오하이오의 세미매트 쿠션인데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부 표현이 바로 세미매트예요. 그런 저의 취향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그런 쿠션이에요. 사실 얘의 가장 치트키는 이 퍼프거든요. 이 퍼프가 전 다른 쿠션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엄청 몰캉몰캉한 질감이에요. 근데 이 쿠션의 내용물과 딱 만났을 때 진짜 모공이 싹다 가려져요. 그래서 좀 모공이 크다거나 나비존에 아니면 코에 블랙헤드가 많다거나 이런 요철이 있으신 분들은 엄청나게 만족하실 것 같은, 그만큼 정말 요철 정리를 포토샵 같이 싹 해주는 그런 쿠션이거든요. 그래서 피부 표현이며 모공 정리며 너무너무 좋아했던 쿠션이라 얘도 빼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요 제품. 이건 어뮤즈의 듀 젤리 비건 쿠션인데, 제가 꽤나 최근에 한 피부염이 생겼을 때부터니까 한 10월 말쯤부터 써보기 시작했던 제품인데,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두 쿠션은 아예 만지지도 못하고 제 가방 안에는 항상 이 어뮤즈 쿠션이 있어요. 우선 얘는 파우치템으로도 너무 좋은 게, 얘도 물론 패키지가 너무 예쁘지만 항상 저는 얘를 꺼낼 때마다 친구들이 와, 그거 되게 예쁘다, 그거 무슨 쿠션이야? 라고 물어볼 만큼 외관이 아주아주 아주 큰 장점입니다. 앞서 보여드린 두 가지 제품과 완전 다르게 얘는 아주 초크초크하고 물광 뿜뿜하고 대신에 커버력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쿠션인데, 저는 피부염이 생긴 다음에 사실 과한 화장을 아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최대한 내 피부 같고 최대한 자연스럽고 최대한 촉촉함이 오래 갈수 있는 쿠션을 써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 니즈에 완전 충족시켜준 애가 바로 이 어뮤즈 쿠션이었는데, 약간 촉촉함을 넘어서 내가 지금 스킨케어 베이스 쿠션을 바르고 있나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약간 축축한 그런 쿠션이거든요. 결점을 크게 가려주지는 못하지만 내 본연의 피부 자체를 정말 건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쿠션이라서 피부가 정말 정말 깐달걀같이 예뻐 보여요. 아무튼 요세 개가 정말 다 느낌이 너무 다른 쿠션들이지만 그만큼 각자의 개성과 장점이 아주 뚜렷하기 때문에 본인의 니즈랑만 정확하게 잘 맞아떨어진다면 아마 누군가의 인생 쿠션이 충분히 될수 있을 법한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프로타주 펜슬이라는 제품이고요. 제가 그중에서 요 1호 샤이닝 린넨 요거를 하이라이터용으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런 애교살, 그리고 눈 앞꼬리, 그리고 코끝, 인중 이런 데 부분 살살살살 그리기에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펄의 입자가 엄청 고와가지고 약간 슥싹슥싹 그려도 티가 크게 나지도 않을 뿐더러 되게 은은하게 영롱하거든요. 그리고 딱 보면 뭔가 생긴 게 그런 리퀴드 아이라이너, 리퀴드 아이섀도우처럼 약간 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엄청 서걱서걱 소리가 날 정도로 매트하거든요. 그래서 지속력도 훨씬 오래가는 것 같고 주름 끼임이 우선 없어요. 얘가 너무 예뻐서 제가 다른 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매한 게요 8호 센티드 부케, 그리고 7호 뮤티드 토프라는 컬러를 사용했는데 두 제품 다 정말 미세한 펄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컬러가 세다거나 발색력이 진하지 않아서 그냥 컬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교살에도 너무 예쁘고 그냥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발라도 되게 예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홍보가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거 한 번만 꼭 사용해보세요. 특히 요 1번은 진짜 물건입니다. 다음은 요 제품. 블러셔 덕후한테는 블러셔가 빠질 수 없어요. 이거는 네이밍의 베이글이라는 컬러인데요. 얘는 톤 다운된 피치색과 브라운을 딱 5대5로 적절하게 섞인 느낌? 아마 저처럼 좀 MLBB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따뜻한 느낌의 메이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아주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 블러셔의 강점은 정말 네이밍만의 그 깔끔한 매트함? 그리고 입자가 정말 고와서 볼 위에 올렸을 때 진짜
진짜 부드럽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는 네이밍의 이 블러셔 라인은 진짜 깔별로 쟁이셔도 뭐 제품력이나 컬러 면에서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서 그냥 다 추천할게요, 컬러 자체를. 근데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 베이글이라는 거. 그리고 마무리를 장식할 립 제품. 짜잔! 이거는 헤라의 센슈얼 프레쉬 시어 스테인의 431번 모먼츠라는 컬러예요. 사실 저는 매트한 립부터 촉촉한 립, 글로우 립을 다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개씩 꼽을까 하다가 왠지 립만큼은 정말 2021년도의 립하고 딱 꺼내야지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고르다가 제가 역시나 좋아하는 브랜드인 헤라에서 멈추게 되었는데 이런 물먹은 듯한 느낌의 MLBB 장미 컬러거든요. 사실 저는 워낙에 말린 장미 톤을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정말 옅은 쿨톤의 빛이 도는 하지만 톤 다운된 그런 컬러들을 좋아해요. 약간 아쉬운 거는 착색이 조금 빨리 진하게 돼서 그 초반에 물먹은 듯한 그런 광택감은 한 2시간 정도 뒤면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 느낌을 살리려면 좀 자주 수정을 봐줘야 한다는 거. 근데 다 필요 없고 얘도 색감이 약간 도른 놈. 정말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게 예쁜 쿨톤의 MLBB를 뽑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컬러예요. 완전 나 쿨톤이야 하고 뽐내는 그런 컬러가 아니라 약간의 피치 브라운이 섞였어요. 웜톤이신 분들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범주에 해당되는 쿨톤 컬러라서 얘를 2021년도 제 인생 립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향 덕후로서 향과 관련된 제품들을 빼먹을 수 없죠. 향수를 보여드릴 텐데 작년에 향수로는 르라보의 이 베르가모 22를 꼽게 됐어요. 사실 3년 전 그리고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의 원탑 향수는 딥티크의 네롤리 아시죠? 제가 하도 많이 보여드리고 많이 얘기를 해서 그게 저의 정말 최애 향수였는데 근데 작년에는 또 하나의 최애 향수로 등극한 게 이 베르가못이에요. 딥티크의 오 네롤리도 그렇고 요 베르가못도 그렇고 뭐 당연히 둘들이 너무나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향수지만 큰 카테고리로 하자면 둘 다 약간 자연 그리고 시트러스한 계열에 들어가는 단냄새는 별로 없는 그런 향수거든요. 아무튼 요 베르가못은 호불호는 잘 안 갈릴 향인데 약간 그 독특한 끝에 킥이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가 앰버나 바닐라로 약간 부드럽게 잡아주기 때문에 막 마냥 가벼운 시트러스가 아니라 좀 예전에 요거 소개시켜드렸을 때도 했던 말이어서 약간 웃긴데 저는 친구들한테 또 말할 때 외로운 쌉쌀한 향? 외로운 시트러스? 외로운 오렌지?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뭔가 아주 마냥 밝지만은 않은 향이라서 조금 더 매력이 있는 향수예요. 그래서 얘는 작년에도 뭐 너무 잘 썼지만 앞으로도 딥티크의 오 네롤리와 같이 이렇게 선두를 달릴 최애 향수로 등극했어요. 또 하나 요거는 히녹이라는 브랜드의 탈취제? 뭐 룸 스프레이인데요. 보다시피 용량이 꽤나 커요. 제 손바닥만한 큰데 보면은 그래도 제가 지금 한 달 전에 스코 언니가 선물해줬는데 이만큼 썼거든요. 그만큼 정말 손이 자주 가고 드레스룸에 두고 그냥 생각날 때마다 여기저기 칙칙 뿌려주는데 얘만큼 냄새를 좀 잘 잡아주는 애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향수 취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그 자연의 향을 정말 잘 품고 있는 편백 나무 향이 진짜 물씬 나는 편백수 스프레이거든요. 그래서 옷 말고도 그냥 뭐 침대나 소파 이런 집 전체에 이 향이 퍼져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마치 내가 지금 숲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날 정도로 아주 자연 친화적인 향이라서 아마 이것도 호불호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얘 집들이 선물 아니면 저처럼 리모델링 하신 분들에게 줄만한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쓴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너무너무너무 애정하고 있어서 작년에 정말 잘 썼던 룸스프레이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사실 뷰티라고 하기에는 조금 힘들지만 요즘에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마스크. 사실 저는 마스크에 정착을 못하고 있었어요. 뭐 비말 마스크도 써봤다가 코로나가 심해지면 뭐 94도 써봤다가 근데 94가 너무 화장이 많이 묻어. 그러면 또 화장이 덜 묻는다는 뭐 다른 마스크를 써봤다가 해도 정착을 못하겠는 거예요. 다 뭔가 하나 큰 게 결격 사유가 있었어. 얘는 푸른 웰니스의 비움이라는 마스크인데 KF94고요. 얘는 세부리형이라서 옆에서 보면은 완전 세부리형. 근데 진짜
숨쉬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너무 숨쉬기가 편하고 앞에 공간이 확실히 많아서 그런지 저는 KF94는 대부분 진짜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최근에 다시 필라테스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필라테스 1시간 동안 땀도 안 차고 그냥 너무 좋아. 여기 피부에 닿는 이면 자체가 진짜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러운데 화장이 정말 안 묻어나. 게다가 세부리형이라서 앞에 코 쪽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코 화장도 거의 묻을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딱 쓰고 친구 거랑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얘만 살아남았어. 사실 얘는 한번 쓰고 외출을 하고 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KF94가 만만치가 않은 거야. 근데 얘는 가격도 너무너무 좋고요. 특히나 개별 포장이 돼 있지 않고 이렇게 큰 봉투 안에 25개의 마스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도 진짜 많이 줄고 우선 나갈 때마다 하나씩 찢어서 써야 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통째로 그냥 신발장 서랍 안에다가 딱 두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얘는 직접적인 뷰티템은 아니지만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좋은 제품들을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게 잘 유지해줄 수 있는 마스크라서 앞으로도 저는 정말 정착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너무 착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2021년 저의 뷰티템 연말 결산 영상이 끝났는데요. 저의 정말 찐 진심, 정말 100%, 순도 100%의 마음을 다해서 찍은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유용하고 재밌는 컨텐츠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럼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